자, 커피 한 잔. 네, 드시고. 아, 고맙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거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? 한복지가 예쁜 게 있어요. 그래서 티코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. 자, 틱코스터가 뭐예요? 아, 찻잔 받침. 오늘 만들 재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? 여기 한복지예요. 여기 꽃무늬도 있고, 여기 보면 이게 짜투리 조그만 꽃 모양도 있어서 요것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. 이거는 뭐 한복이라서 다 술을 넣은 그런 것들인가? 아, 수놓은 거예요. 아, 이거를 이렇게 크기는 이제 뭐 본인들이 알맞게 만들면 되니까 이 사이즈로 똑같이 요건 뒤에 할 거예요. 뒤에 접착심을 요 뒤에 것도 붙일 거고 요 앞에 것도 붙일 거예요. 그래서 접착심은 두 개를 잘랐는데 요거는 가운데 포인트로 넣을 거. 요만한 꽃을 모양을 요렇게 잘랐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고리. 고리는 사실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이거를 반대 색깔끼리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. 이렇게 박았으면 요거를 여기를 데려줄 거예요. 이렇게 펴서. 자, 이렇게 데렸고요. 여기가 줄이 이렇게 맞게 해서 여기를 또 이렇게 박아줄 겁니다. 이렇게 박은 거를 여기도 또 다리미질을 또 해줄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접착심을 붙여줄 건데 원래 한복지는 미싱하기가 까다로운 원단이에요. 근데 이런 걸 갖고 접착심을 붙이면 만들기가 쉽거든.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. 자, 이렇게 다 심지도 붙이고 요것도 예쁘게 다렸습니다.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붙였어요.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. 요 끈감, 이거는 해도 되고, 뭐, 안 해도 되고, 요 뒷면하고 앞면하고 이렇게 붙일 건데, 여기다가는 창구멍을 좀 내줄 거예요. 여유분이 있는 거는 잘라내지 마세요. 이 한복지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또 풀릴 수도 있어요. 접착심을 했지만은 자르지 말고 그냥 하세요. 야, 이런 거는 나도 만들 수 있겠다. 니싱 조금만 배우면 할수 있을까요, 내가? 글쎄. 여기는 손바느질로 시침을 할 거예요. 안 보이게. 왜냐면 스테치를 때리면 되기 싫어. 자, 요렇게 한복지가 다루기는 어려운데 접착심을 붙이면 또좀 모양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조그만 이런 컨셉으로 가방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. 짠요.